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죠.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 나오죠. 아,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원시취득, 승계취득, 권리의 취득과 소멸과 똑같은 경우 보시면 될 것 같고, 간접점의 취득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점유권의 소멸도 나오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점유권 소멸에서 양가로 3번이죠. 혼동과 소멸시에 의한 소멸 여부에서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는다.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희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고 해서 점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소멸시 권리이지도 않습니다. 점유권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시 권리는 물권은 용익 물권만 소멸시에 걸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5번 점유권 효력. 저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정리하긴 했죠. 1번 점유에 대한 관한 쪽 해가지고 점유라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자주점임이 추정이 되고 선의, 평온, 공연함이 추정이 된다. 조심할 것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죠. 그 다음 197조 2항이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의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재개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죠. 다시 말하면 패소한 때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소를 재개했을 때부터 악의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점유의 계속 추정에서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취득시와 관련되는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점유가 20년 됐다라는 걸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매일매일 뭐 아침에 조선일보 뭐 인증샷 찍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198조에 따라서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입증을 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를 시작한 사람은 갑이고 점유를 끝낸 사람은 을이에요. 이때도 우리 민법 198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시작한 사람과 끝내는 사람이 다르다 하더라도 점유 승계 사실만 입증됐다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죠. 200조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권리를 뭐로 바꾸라고요? 소유권으로 바뀌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일단 이 점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때에 따라 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점유자와 회복자 부분의 시험 문제를 아주 잘 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셔야 되거든요. 일단 이런 문제죠.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경우에 두 사람 간의 관계,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 내용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임차권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부동산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노숙자인데 겨울이 돼 가지고 살 데가 없어 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아파트 문을 열어봤더니 안 잠겨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웬땡가 들어가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 살다가 쫓겨나게 됐다. 이런 예를 생각하셔야지 돈 주고 산 사람 뭐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점유자 과실 수취권이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가 물건을 돌려줬을 때 그 물건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결론은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는 거예요. 교재 2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1조죠. 1항 보시면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 수취권입니다.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취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뭐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거는 아닌 거죠. 원칙은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라고만 했지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선의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자도 뭐가 있는 거죠? 과실 수취권이 있는 것이니까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런 경우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무엇은 발생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나무로 갈까요? 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감나무인데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나무는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예요. 갑은 이 감나무가 을의 소유인지 몰랐어요. 선이에요. 그렇지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을의 소유임을 알 수가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은 있는 거죠. 자, 가을이 돼가지고 감을 따게 됐는데 감을 예를 들어서 두 박스를 싸게 됐다. 요 두 박스를 을이 달라고 요구한다. 이때 이 감 두 박스를 줘야 되느냐?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다만 을은 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감을 안 돌려주게 되면 을은 갑의 과실로 뭘 입은 거죠? 손해를 입은 것이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으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 어디 나와 있냐면 261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D입니다. D. 그러나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취득권을 인정하되 왜 선이니까 그 과실에 대하여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요. 또 악의 점유자는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법정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260페이지 2항입니다. 260페이지 201조 2항이에요. 보세요.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 수취권이 없는 거죠.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죠.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가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되는 경우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함행위 규정은 폭력 또는 응대에 의한 점유자에게도 준용을 하니까 결국은 폭력 또는 응대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 수취권이 없다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판례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차임이나 지료도 일종의 뭐인 거죠? 과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라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그 사용이익을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따라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점유물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멸실 훼손이 됐어요. 둘로 나눠보잔 말이죠. 이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뭐 진이 나서 멸실됐다. 뭐 옆집에서 불나서 옹경 붙어서 멸실됐다. 이런 경우. 이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 다시 말하면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뭘 지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이 전제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 점유하고 있고요.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란 말이죠. 근데 벽이 지나가다가 이런 거지 같은 세상에서 방하는 바람에 건물이 흘러서 없어졌다면 이 점유자는 을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건물이 멸실된 것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뭐가 없는 거죠? 책임이 없는 거니까요. 자, 법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62페이지의 202조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을 훼손한 때이죠. 따라서 책임 있는 사유,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존재해야지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인 경우의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 법조문을 어렵게 만들었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이 이고 and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 점유라면 그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이 방한 것이 아니라 점유자인 갑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멸실된 거죠. 근데 다행히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게 됐고 근데 실제 부동산 가치는 1억 5천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갑이 선이고 자주점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하면 되니까 받은 1억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소유자한테. 근데 만약에 악이거나 타주라면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되니까 1억에다가 5천만 원 더 붙여가지고 1억 5천을 을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 항상 이 부분은 and와 또는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려면 점유자는 선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 점유자의 비용 상한 증권입니다. 일단 점유자는 선이든 악이든 못지않고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냐면
가난할 때 청구합니다. 규제 보시면 262페이지 하단에 203조가 있는데 이랑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 항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튼 우리 해설상 유익비든 필요비든 점유자는 언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죠. 구별할 게 있어요.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한 때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할 때 청구하고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시 청구하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한다는 거 이거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필요비입니다. 자, 필요비가 뭐죠? 보존비, 수리비를 말하고요.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2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A. 평상적인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선이어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통상의 필요비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필요비는 점유자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청구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도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회복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정 아무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조심할 것은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정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뒤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고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만 그렇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가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의 유치권인데 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필요비 유익비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일단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돌려줬을 때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문제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이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뭔가 권한을 가지고 점유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점유한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조심할 것이 뭐예요? 만약에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악의 점유자는 대가를 변상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란 이유로 수취하지 못한 물건에 대해서 대가를 변상하는 경우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멸실훼손이죠. 만약에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어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그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다만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과실과 같은 책임질 만한 사유,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담하느냐? 선의이고 엔드죠.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타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일단 두 가지를 조심하자고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선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언제 청구합니까? 점유자는 반환 시 청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냥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가치의 증가액이나 지출비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유익비에 대해서 많은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는 입장에서 264페이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입니다. 자, 문제죠.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자는 병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항상 뭐는 추정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2번. 사실상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팔았어요. 팔고 이전 등기해주면 점유할 권리 소유권을 소멸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아파트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는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물론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무슨 점유이긴 하지만요. 타주 점유이긴 하지만 타주 점유가 점유권이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3번.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X. 왜요?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임은 추정받으니까요. 답은 3번이네요. 4번. 간접 점유자는 목적물 반환 증거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 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이거는 동산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5번.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을이. 그리고 이 건물을 병이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갑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하는 거죠. 그럼 을은 이 건물에 안 살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 우리 판례는 을이 갑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을이 이 집에 살든 안 살든 이 토지를 누가요?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병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누구한테요? 을에게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5번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 건물의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이 되고요. 따라서 병은 갑은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점유보호증권입니다. 일단 점유보호증권이라는 것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증후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이제 결국 세 가지겠죠. 점유권에 의한 반환 증후권, 점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증후권, 요 세 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점유권에 의한 반환 증후권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265페이지 보시면 204조 법조문이 존재합니다. 1항.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그 물건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침탈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침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박탈했다는 얘기고 훔쳐가거나 뺏어간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간접 점유자고 을이 직접 점유자인데 을이 병이 을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을 했다면 침탈이 존재하니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죠.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전례를 냈어요. 갑으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요. 이랬을 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을에게 돌려주라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과 병이 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의 병이 스스로 임대해 준 곳이라면 침탈이 아니니까요. 물론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는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중요한 예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이 항목 보시면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놨으니까 침탈이 있더라도 두 번째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을이 훔쳐갔습니다. 절취해갔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침탈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침탈이 있으니까. 근데 을이 또다시 병에 그것을 팔고 병에게 스스로 인도를 해줬다면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병이 악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이라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침탈이 존재하더라도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4항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대죠.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증후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위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이거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환 청구 끝난 거죠. 근데 넘겨보시면 267페이지에 상단에 205조 점유의 보유가 나와요. 자, 205조 이랍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반환도 방해 제거도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인 거죠. 함께 청구하는 거죠. 이왕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이것도 뭐죠? 1년인 거죠. 1년. 3항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완성한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죠. 그 밑에 206조입니다.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거죠. 예방은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반환과 방해 제거는 밑이니까 반환도 청구하고 중복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방해 제거도 청구하고 중복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건데 예방은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하게 되고, 특히 예방은 뭐 소유권에 의한 예방청구든 지상권에 의한 예방청구든 모든 예방청구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실 때 편합니다.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고요. 268페이지에 확인 문제가 있죠. 자, 풀어보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회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2번,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을,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침탈을 당했으니까요. 맞네요. 3번.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왜요?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고 그 점유자는 직간접을 불문하니까. 답은 3번입니다. 4번.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다. 물권 청구권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 임대했어요. 그러면 인도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인도한 거죠. 침탈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짐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필요한 것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요것만 정확하면 돼요. 자,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되죠. 두 번째,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죠. 침탈이 있더라도. 세 번째, 행사 기간은 1년인데 그 1년이란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 기간인 거죠. 자, 요 세 가지 꼭 기억해도 예를 들어 보자 말이죠. 자,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준 후에 갑이 적법하게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 그러면 갑은 일단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더라도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 을이 갑의 물건을 절도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침탈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을 또다시 병에게 팔고 인도를 해줬다면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병이 뭐라면요? 선이라면. 왜냐하면 침탈이 존재하더라도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요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요 사례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갑이 지금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죠. 뭐가 없으니까? 침탈이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갑이 법원에다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갑이 뭐죠? 패소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갑이 법원에다가 어차피 나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주라고 판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269페이지에 208조입니다. 2항을 보시면 208조 2항을 보시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이 판사한테 명령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사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고요. 소유권을 이유로 판단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갑이 이제 패소하게 되면 또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해야 되고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을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승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다시 208조 1항입니다. 269페이지 208조 1항이에요. 읽어보시면 읽어보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더라도 본권에 의한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갑이 승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관계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법조문만 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페이지 270페이지 오시면 확인 문제가 있죠. 확인 문제 풀어보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입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유입비를 청구할 수가 있겠지. 일단은 2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소추권이 있으니까. 3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이면 선이고 자주면 현존유기지만 악이거나 타주면 전부니까 선의 타주점유자는 전부죠. 따라서 현존이익 간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는 거죠. 4번은 이거는 뭐 이 동문서답이에요. 여기 설명 안 드렸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저한테 야, 네 등기 좀 말소해줘. 그러면 말소 못해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나 이 집에서 못 나가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저한테 네 집에서 나가 그러면 안 나간 자식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등기 말소해줘 그랬는데 안 나간 자식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4번 회복자가 뭘 요구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면 등기 말소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나 못 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따라서 점유자는 비용 상한 청구권으로 유치권 한변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선의고 자주죠.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 내가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했다는 말은 자주점인 거예요. 선이고 자주면 현존적이니까 회복자에 대하여 이게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료 구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때 크름이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간단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준점유가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저는 지금 우리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고 점유권인 거죠. 그러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고 결론은 준점유에 대해서도 점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 정도고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277페이지 소유권 들어갈 거고요. 오늘 수업 들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